이런데 내가 다른 팀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왔어.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네들끼리 싹 점심 먹으러 간 거 있지? 다 점심 먹으러 간 거야. 아,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미리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. 딱 다 보니까 다 점심 먹으러 갔어. 자, 여러분들 나 빼고 다 점심 먹으러 갔다. 이때 느끼는 거 채팅방에 좀 써주세요. 며칠 전부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수상하더라. 뭐야 지금 나. 짜증나. 우리 민혜선 당연히 전화 역시 MFP 맞아. MFP 전화해서 저는 ES 약간 그 F 약간 FJ 이런 데는 막 또 생각하잖아. J는 또 생각해. 어쩌 나한테 왜 그랬지? 막 이러면서 나 안 봐. 네, 지금 대부분 보니까 따진다, 화난다,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 느껴지고 있는 감정,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. 스키마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있습니다. 스키마라는 것이 우리 심리 역동을 얘기하는데, 이게 진짜인가? 지금 내가 화나는 게 진짜 감정인가?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상무님이야. 내가 진짜 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라고. 근데 내가 멀찌감치해서 또 너무 어색하잖아. 또 나는 심약해.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멀찌감치 인사를 했어. 상무님 안녕하십니까? 막 이렇게 인사 엄청 CS적으로 막 했어. 세상에 쌩 하고 가시는 거야. 딱 근처 딱 보지면 언제 뭐 이렇게 얼렁뚱땅 하면 쌩 하고 나한테 쌩 가는 거야. 자, 여러분들 그때 또 느낌 써보세요. 쌩 하고 가는 거야. 그때 느낌 어떠셨는지 채팅창에. 지금 오늘 보니까 분노가 많으셔요. 나는 쌩을 갔을 때 진짜 그 기분 장난 아니야. 정지순당이님 불러서 다시 인사다. 오늘 무서운 언니들 많이 오셨다. 진짜 무서우신데요. 따라간다, 불러서 다시 인사한다. 나는 막 상상할 것 같아. 상상. 그러면서 내가 찍혔나? 이럴 것 같아. 나는 좀 그럴 것 같아.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.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. 어떠실 것 같은지. 자, 뭐 저거 세상을 바라본 눈을 미래에다가 투영하는 요 핵심 믿음을 내가 스키마라고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내가 세상, 나를 못 봐? 또 그런 게 있죠. 나한테 그렇게 내가 뭐 잘못했어? 세상을 이렇게 내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나를 이렇게 인식하게끔 안 되지. 가서 크게 인사해야지. 저 사람 더 크게 내가 솔직히 좀 복수해줘야지. 이렇게 미래, 이게 반복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핵심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. 스키마, 내 안에 믿음. 자, 그런데 이게 3종 세트예요. 사람마다 3종 세트. 그 3종 세트를 한번 배워봅시다. 대부분 요것 중에 하나야. 자, 우리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날개님들 대부분 뭐 나왔죠? 요에 나왔어요. 분노.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따라가서 내가 분노. 요 세 가지 3종 세트 중에 분노가 많이 있었어요. 분노.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면 놀리는 기분이 든다. 놀리지 마,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. 정말 잘생겼다, 이렇게 하면. 내 안에 스키마가, 분노의 스키마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요. 또 하나는 요거가 많아요. 저도 약간 요거예요. 저는 솔직히 요건 것 같아요. 불안. 쌩까거나, 예를 들어서, 아까 그 나갔잖아요. 카톡 없이 자기네 이렇게 밥 먹으러 갔잖아.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왠지 찍히는 것 같았어. 내가 그때부터 찍혔나? 불안. 내 안에 불안. 이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? 술. 상무님이 쌩까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그걸 무디게 만들기 위해서, 그 감정을 안 느끼기 위해서 술로 그걸 채우는 거야. 막 뭐라고 뭐 이렇게 자기 억울한 게 있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, 왜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찍혔나, 아니면 내가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내 안에 복잡하니까 그냥 회피하는 거야. 회피.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쓴다는 거예요.